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틀째 불어닥쳐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3일 텍사스주 북부와 뉴멕시코주 중서부 일대, 메인주를 비롯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 걸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소 25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미 국내선과 미국발 또는 미국행 국제선을 합쳐 모두 4,812편이 취소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4만 5천 편의 항공기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이 취소된 셈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이례적 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로 200명 이상이 숨졌던 텍사스는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맹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선가단은 2월 2일 오후 1시 뉴욕 만나교회에서 2022년 새해 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전 병삼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성가단 모두 건강을 지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모두가 경험하도록 성가단을 섬겨나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임하는 김재관 장로는 제9대 단장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새로 취임한 전병삼 단장님을 열심히 돕겠다고 이임사를 말했습니다. 장로선가단 단모 김바나바 목사는 일부 새해 감사 예배에서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5절을 인용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선가단이 되길 원한다고 축원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는 1월 30일 오후 5시 뉴욕 선한목자교회에서 2022년 신년 감사예배 및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황규복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선배 장로님들과 힘을 합해 다민족 선교대회라는 자리 잡은 오른쪽 바퀴와 장로대학이라는 새로 끼운 왼쪽 바퀴, 이 두 바퀴로 주님의 기대하심과 부르심을 향해 전진 앞으로 하며 바르게 확실히 잘 달려갈 것이라 인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는 신용범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여정을 숙고하며 여러분의 옆에서 조용히 뒤따르며 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임하는 전 회장 송윤섭 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제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도우며 한 사람의 성실한 연합회 회원의 모습으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교협회장 김희봉 목사는 욥기 32장 8절에서 10절을 인용한 전능자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전문직 영주권 승인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사용되지 못한 가족 영주권 15만 개와 취업 영주권 8만 개가 만료됐습니다. 이 중 미사용 가족 영주권이 취업 영주권 쿼터로 전환되면서 이번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수가 연간 배정되는 14만 개의 두 배가 넘게 된 것입니다. USCIS 측은 의료 종사자 등 필수 업종에 대해서 취업 허가 갱신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부문 외에도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IT 등 기술 산업 분야 기업들도 이 같은 취업 영주권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타 분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구인난이 심화됐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